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보도. MBC M자가 문화방송의 문자의 약자가 아니고 민주당의 민자의 약자라는 거예요. 완전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인민재판도 이런 인민재판이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통위원장님. 예. 방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정성이고 객관성이고 공익성이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방통위 업무보고에도 매번 이제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MBC의 그 불공정 편파 애국 방송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그렇고 방송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 지적을 안 해요. 한번 보세요. 여야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된 2주간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보면요. 윤석열 후보 의혹은 13건 리포트로 보도했고 이재명 것은 6건 보도했어요. 이재명 후보 건은. 그런데 양적으로도 이게 불균형이 있었지만은 내용과 의도를 살펴보면은 문제가 더 큽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 보도는 13건 모두 민주당 주장 그대로 인용하면서 후보 프레임 씌우기에 급급했고요. 이재명 후보 관련 보도에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야권의 공세에 또 한 번 정면 돌파를 시도. 더욱 적극적인 특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멘트를 보도에 포함시켜서 아주 노골적으로 편들기에 나섰어요. 이거 방송 MBC 문화방송도 방송 허가 제허가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허가를 뭐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3년에 하는데 그동안에 이 자료를 방송정책국에서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그 내용은 일단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들어가면은 뭐 심의를 할 거고요. 그런 그래. 내용이 반영이 되고 방송평가를 통해서 뭐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특히 김건희 여사 에 대한 스토킹은 소위 그 서울이선이 녹취록 사건에서 노골적이었어요. 촥 MBC 제작하고 민주당이 공부해가지고 시청률 장사 단단히 하더니 기대한 만큼의 그런 반응이 없자 여론이 좋지 않자 후속 보도를 하겠다는 것도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명색이 공영방송이 서울이선이 같은 그런 극단적인 유튜버 방송에 의존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다 보니까 MBC M자가 문화방송의 문자의 약자가 아니고 민주당의 민자의 약자라는 거예요. 민주당 방송이라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김호능 광복회장,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성남동 FC 후원금 의혹, 김혜경 여사 법화 논란 이런 것도 순서 약을 엄청 조작했어요. 한번 PPT 보십시오. 김건희 7시간 녹취에 대해서 KBS는 7분 37초 4건을 했는데 MBC는 31분 49초 10건을 했어요. 김혜경 불법 갑질에 대해서도 KBS는 7분 5초인데 MBC는 5분 32초를 아주 축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불리한 건 축소 보도하고 국민의힘에 소위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확대 보도하고 이런 것이 MBC다. 이런 불공정 방송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후 평가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MBC의 편파 조작 보도는 이 전통이 있어요. 옛날 광우병, MBC PD 수집에서 광우병 의심스러운 영상 이렇게 했는데 광우병 저 선동 조작했잖아요. 광우병 의심스러운 주저앉은 소영상 동물 학대 영상.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 잘 걸린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으로 확인됐고 또 이랬다 보니까 법원 판결에 대해서 MBC가 3년 만에 사과를 했어요. 현재 한국은 미국산 새우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엄청 잘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광우병 걸렸다는 얘기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우병 조작선동에 앞섰던 송일준, 최승호, 조능이 전부 사장 내지 경영진으로 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조작의 대가, 선동의 대가들이. 이렇게 MBC를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또 보도, 기자한테 보도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로 발령난 여성은 이 경렬이 항의하다가 임신했는데 불구하고 낙태가 돼버렸어요. 남들 이동 요청했지만은 이렇게 갑질에 갑질, 조작 선동에 나서는 것이 MBC입니다. 정상화 위원회라는 조직 만들어서
동조하지 않은 이들 색출하고 소환하여 조사했는데 소위 말한 민주노총 소속의 민주언론노조 노조는 한 명도 징계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2노조, 제3노조 사람들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완전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인민재판도 이런 인민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석 강요하고 진술 강요하고 이거 대부분 네 그 광우병 조작 선동 MBC 피드시초비한 광우병 조작 선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원장은? 뭐 방송사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인 갑질, 부하직으로 대한 갑질,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보도 이거 방송정책국에서 철저히 수집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MBC 재승인 심사 때 100% 반영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MBC 방송 이거 제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빠짐없이 방통위원회 사무처에서 이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려야 되겠죠. 예. 방통위에서 해야죠. 방통위에서 여가하니까.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